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 앞에 보이는 튤립입니다. 튤립이 어떤 튤립이냐면요, 꽃이요. 아마 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 보신 분들도 대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여기 생겼죠. 아이스크림 튤립이랍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지금 이 안에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이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너무 예쁠 것 같죠? 아이스크림 튤립 가격은 4,600원이랍니다. 아이스크림 튤립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튤립. 아이구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지금 현재 꽃이 약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 튤립 가격은 4,600원이랍니다. 야생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기다리셨죠? 특대왕 블루베리랍니다. 블루베리 지금 현재 이렇게 블루베리 꽃이 지금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그런데 블루베리가 굉장히 큰 블루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원짜리 동전처럼 큰 블루베리인데요. 특대왕 블루베리란 맛도 일품이랍니다. 그런데 가격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해도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13,000원이랍니다. 수영도 예쁩니다. 우리 아이 블루베리 많이 없습니다. 그때 맛도 일품인 블루베리 가격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햇빛 없이도 잘 크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공기정화 식물 이름은 지리형 엔젤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글씨가 다 적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제가 비가 오니까 밖에서 비를 맞췄습니다. 지리형 엔젤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추위에 약합니다. 추위 약하시기 때문에 겨울에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햇빛 없이도 잘 자라는 우리 아이 예쁘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갈수록 색이 붉은색이 되고요. 또 이렇게 잎이 가 쪽으로는 약간 초록에 물들어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핑크빛이랍니다. 지리형 엔젤이랍니다. 가격은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정이꽃이랍니다. 정이꽃 가격은 6,500원이랍니다. 정이꽃은 꽃이 지금은 안 피어서 그런데 굉장히 이 꽃이 예쁜 꽃이에요. 예쁜 꽃인데 정이꽃은 이렇게 바삭 오늘 비가 와서 이 아이들이 바삭바삭 소리가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만지면 바삭바삭 이렇게 정이 만지는 것처럼 소리가 난다 그래서 정이꽃이고요. 꽃도 굉장히 예쁜 꽃이랍니다. 아주 샛노란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6,500원입니다. 정이꽃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이꽃 꽃들이 이렇게 계속 꽃이 많이 피는 아이입니다. 정이꽃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아이 대모루입니다. 대모루 여러 가지 색 종류가 있습니다. 대모루 가격은 8,000원입니다. 대모루 가격 8,000원이랍니다. 대모루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모루 꽃은 이렇게 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초코만 맞으면 늦게까지도 계속 꽃이 피는 아이랍니다. 영양분과 햇빛이 충분하면 우리 아이들 잘 큽니다. 그런데 이 아이 오늘 제가 오늘 밖에서 비를 맞췄어요. 그랬더니 너무 싱싱해지고 하나님 웃고 있는 같아요. 레몬 서프라이즈랍니다. 11,000원이랍니다. 레몬 서프라이즈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람개비 같아요.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참잎 줄기 하나하나가 참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레몬색이기도 나기도 하지만 약간 저기 하면 금색도 돌고 은색도 돌면서 참 멋스러운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레몬 서프라이즈 가격은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 이태리 봉숭아입니다. 이태리 봉숭아. 이태리 봉숭아는 7,500원인데요. 이태리 봉숭아 꽃은 이렇게도 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피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색으로도 피기도 한답니다. 다세 가지 다 예쁜데요. 이렇게 꽃대들이 정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꽃이 여기서 지면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 아이도 영양이 풍부하면 꽃이 오래까지 필수 있는 이태리 봉숭아랍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 크기는 이 정도랍니다. 우리나라 봉숭아는 노지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나는데 이태리 봉숭아는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7,500원이랍니다. 황금염자입니다. 황금염자 가격 8,000원이랍니다. 황금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황금색으로 참 예쁩니다. 황금염자입니다. 참 예쁘게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운 것보다 더 예쁘게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염자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부자 되실 분 황금색 넣고 부자 되세요. 그리고 너무 멋스러운 눈꽃 율마입니다. 눈꽃 율마. 우리 보통의 율마들보다 눈꽃 율마는 이그 잎색이 영상으로는 그렇게 뚜렷하니 나타나지가 않은데요. 기존의 율마보다 잎색이 굉장히 더 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더 연한 그린색이라고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이 있고요. 우리 기존의 율마는 이렇게 차분한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잡아진 향이라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자유롭다 할까요? 자유로운데 이 아이도 수영을 잡아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은 기존의 율마보다 향이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눈꽃처럼 이렇게 이 부분 부분 잎들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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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꽃처럼 생긴다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눈꽃 율마라고 부릅니다. 눈꽃 율마 가격은 25,000원이랍니다. 눈꽃 율마 가격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꽃기린입니다. 꽃기린. 꽃기린. 노란색. 꽃기린도 제가 오늘 비를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더 예뻐진 것 같아. 핑크색. 빨강색. 아, 참 빨강색 예뻐요. 그리고 핑크색도 예쁘고요. 옐로우색은 하나 있는데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꽃기린 가격은 19,000원입니다. 향취자입니다. 노지 올동 가능한 향취자 가격은 4,500원이랍니다. 향이 있는 취자. 향이 있는 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지 정원에 있으신 분들은 얘가 향이 있기 때문에요. 정원에 심어 놓으면 참 예뻐요. 꽃도 나름 예쁩니다. 향취자입니다. 향취자 가격은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계국화입니다. 사계국화 이름표가 없네요. 사계국화랍니다. 사계국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계국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 아이 군자란들입니다. 군자란 난 중에서 뭐 왕이라 할 정도로 군자란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신 난이라 할까요? 군자란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이제 군자란 꽃들이 이제 필라고 하고 있어요. 군자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군자란이랍니다. 군자란은 키우기 쉽죠? 군자란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군자란 달마입니다. 군자란 달마 하나 남았습니다. 11,000원이랍니다. 군자란 달마 11,000원이랍니다. 공기정화식물 몬스테리아. 공기정화식물 하면 몬스테리아가 대표적이죠. 정말로 대표적입니다. 몬스테리아 가격 23,000원이랍니다. 몬스테리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몬스테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몬스테리아 이렇게 생겼고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몬스테리아 가격은 23,000원입니다. 그리고 보루니아입니다. 보루니아 가격 16,000원이랍니다. 보루니아 가격 향기 있는 보루니아입니다.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모르겠어요. 향기 있는 보루니아 꽃들도 참 많이도 달렸네요. 향이 얼마나 진한지 몰라요. 보루니아 향기 있는 보루니아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르메리아 열애살이 풀 너도부추입니다. 너도부추. 너도부추입니다. 너도부추. 너도부추 가격은 2,500원이랍니다. 노지에서 키우시면 좋겠죠? 너도부추 가격은 2,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애니시다입니다. 애니시다 가격은 13,000원이랍니다. 애니시다. 향기 있는 애니시다 약간의 수염을 잡아놓고요. 얘는 묵은둥이랍니다. 애니시다 가격은 노란 꽃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노란 꽃대가 올라오는 애니시다 가격은 13,000원이랍니다. 천리향이랍니다. 천리향. 이제 꽃이 조금 있으면 금방 우리 아이들 필것 같습니다. 천리향. 이렇게 있는 천리향 17,000원이랍니다. 가격과 이름표가 사라졌어요. 호주미아입니다. 호주미아 가격은 13,500원이랍니다. 호주미아 꽃은 이렇게 핍니다. 호주미아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호주미아입니다. 호주미아. 호주미아 1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수국입니다. 수국 두 개. 두개 나와 있는데요. 정말 수국 이렇게 꽃대들이 많이 올라오는 핑크색 수국이랍니다. 이 아이도 핑크색 수국이랍니다. 그리고 페라보늄 제라늄이랍니다. 페라보늄 제라늄 8,000원이랍니다. 페라보늄 제라늄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들이 또 다릅니다. 이렇게도 생겼고요. 이렇게도 생겼고요. 이렇게도 생겼는데요. 페라보늄 제라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페라보늄 제라늄 8,000원입니다. 그리고 안개입니다. 안개꽃 8,000원이랍니다. 야생으로도 키울 수 있는 안개꽃이랍니다. 안개꽃. 노지 정원에서 키우시면 씨앗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또 올라온답니다. 안개꽃 가격은 8,000원입니다. 안개꽃 가격 8,000원이랍니다. 꽃 받침까지도 하이트인 하이트 가우라입니다. 대부분의 가우라들은 꽃받침까지도 하얀색은 없습니다. 하이트는 없는데요. 우리 이 아이는 꽃받침까지도 하이트인 색이랍니다. 그리고 꽃은 5월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피는 아주 멋쟁이 바늘꽃이라고도 합니다. 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칼라 무늬 말리향입니다. 칼라 무늬 말리향인데요. 천리향보다 향이 더 진하다는 말리향. 칼라 무늬 말리향이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칼라 무늬 말리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우리 아이 굉장히 튼실합니다.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공기정화식물로 키우는 수채화 고무나무랍니다. 수채화 고무나무 참 멋있어요. 저는 이 수채화 고무나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수채화 고무나무 가격은 15,000원이랍니다. 수채화 고무나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채화 고무나무 뒤에도 이렇게 수채화. 뒤에도 수채화입니다. 이렇게 수채화입니다. 수채화 고무나무 가격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애목대로도 잡으시거나 그리고 가림막으로 하시거나 담장 가리거나 이렇게 울타리형으로 하실 분들 하이트 핑크 셀릭스입니다. 애목대로도 잡아서 키울 수도 있는 너무 멋있는 아이 1,000원씩이랍니다. 하이트 핑크 셀릭스 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은쑥입니다. 은쑥 공기 정화 식물로도 키울 수도 있고요. 지피 식물로도 키울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만 키워도 예쁘고 포인트로도 예쁜 은쑥 가격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운수 가격은 3,000원이랍니다. 라벤더보다 더 키우기 쉬운 러시안 세이지입니다. 러시안 세이지 우리 이 아이들은 지금 향이 정말 정말 진합니다. 지금 러시안 세이지 같은 경우는 하나씩 심는 것보다 한 포기를 두 개씩 심는 게더 훨씬 잘 자랍니다. 라벤더 같은 경우는 풍성하니 금방 커지는데 러시안 세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우기는 라벤더보다 훨씬 쉽습니다. 잘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가 병충해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러시안 세이지 가격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칼라무늬 행운목입니다. 칼라무늬 행운목. 이렇게. 그리고 칼라무늬 행운목 11,000원이랍니다. 칼라무늬 행운목입니다. 칼라무늬 행운목. 칼라무늬 행운목 놓으시고 행운 많이 따르세요. 칼라무늬 행운목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가 요 사이에 더 블루색으로 변해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유칼립투스, 노지 정원에서도 키울 수가 있고,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유칼립투스 11,000원이랍니다. 예쁘죠? 블루색으로 참 예쁜 것 같아요. 지리영하고 같이 있으니까 더 멋있네요. 그리고 이 향기가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는 향기가 있고요. 그리고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유칼립투스를 키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청보라색 야생 에렌지움이랍니다. 우리 이 에렌지움 같은 경우는 첫 해에는 청보라색 꽃이 피지 않습니다. 두 번째부터 청보라색 꽃으로 정말로 예쁘게 피는 청보라색 에렌지움. 엉겅퀴처럼 키고요. 겨울 정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초록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렌지움 가격은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2년생이랍니다. 2년째부터 꽃이 핀답니다. 에렌지움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제 꽃꽃을 자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향기 자스민이랍니다. 향기 자스민. 향기 자스민인데요. 향기 자스민은 보라색 꽃도 피기도 하고, 이 아이는 지금 시들었는데요. 화이트 꽃으로도 피기도 하는데, 향기 자스민이 보시면, 향이 정말로 진해. 향이 정말로 정말로 진합니다. 제가 가서 막. 그리고 향기 자스민 지금 꽃들이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24,000원이랍니다. 향기 있는 자스민이랍니다. 향기 정말 진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기 자스민 화이트와 보라로 같이 피는 아이 24,000원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격과 얼굴 이름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아학꽃님들 3월 12일 방송 가격표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입니다. 아이스크림 튤립 4,600원, 특대왕 블루베리 13,000원, 쥐리용 엔젤 13,000원, 정이꽃 6,500원, 대머로 8,000원, 레몬 서프라이즈 11,000원, 이태리 봉숭아 7,500원, 황금 염자 8,000원, 눈꽃울마 25,000원, 꽃기린 19,000원, 향취자 4,500원, 사계국화 2,500원, 군자란 15,000원, 원수 테랴 23,000원, 버루니아 16,000원, 너도부추 2,500원, 애니시다 13,000원, 호주 매화 13,500원, 수국 16,000원, 라보늄 8,000원, 안개 8,000원, 향취자 4,500원, 화이트 가우라 2,000원, 칼라무늬 말량 14,000원, 수채화 고무나무 15,000원, 화이트 핑크 셀릭스 1,000원, 은쑥 3,000원, 러시안 세이지 2,000원, 청보라 에렌지움 8,000원.
칼라무늬 행운목 10,000원, 유칼립투스 10,000원, 향 자스민 24,000원. 여승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함께할 반려식물도 마음으로 정하셨는지요? 오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